안녕하세요. 맛있는 보리, 누룽지, 해물탕을 만들어 봅시다. KBS 비타민의 위대한 밥상에 소개된 건강 요리를 DS가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DS 비타민 위대한 밥상 말하는 건강 요리 길잡이. 먼저 모시족에 육수를 만듭니다. 우선 보울과 냄비를 DS가 음성으로 요리 순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모시조개를 소금물에 넣어두고 해감을 제거하세요. 오케이. 냄비에 음성 인식 기능으로 요리 중에도 자신의 목소리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소금 끓여 육수를 만드세요. 이어서 몸통 안쪽 부분에 자세한 순서까지 알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내세요. 자세히. 그릇에 튀겨낸 DS의 음성 안내를 듣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요리가 완성됩니다. 완성입니다. 그 외 다양한 기능도 타이머. 타이머도 목소리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인원수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재료의 분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KBS 비타민 위대한 밥상의 요리 전문가 윤정진 씨와 임경숙 교수가 감수한 총 250종류의 레시피 수로 KBS 비타민에서 소개된 건강요리 레시피 위대한 밥상은 효능별로 분류, 건강상태에 맞춰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소개된 레시피 이외에도 매일의 식단에 응용할 수 있는 가정요리 레시피, 오늘의 밥상, 계절 김치나 명절 음식 등이 실려있는 스페셜 레시피, 원하는 조건의 레시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으로 검색, 칼로리, 비용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료 또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재료에서는 건강 레시피의 재료에 대한 효능, 건강 상식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사전에서는 요리 재료에 대한 설명이나 보존 방법, 요리 용어 등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 매일매일의 식단으로 고민하시는 분, 가족들의 건강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 DS로 요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닌텐도 DS, DS 비타민, 위대한 밥상, 말하는 건강요리 길잡이.